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个灵, 所以拜他的, 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아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听从他命令，成全他旨意，有大能的天使都要称颂耶和华。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你们做他的诸君，做他的仆役，行他所喜悦的，都要称颂耶和华。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你们一切被他造的，在他所治理的各处都要称颂耶和华。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我的心呢，你要称颂耶和华。 우리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在神的面前献上第二十首赞美。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一同来告白使徒信经。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在神的面前献上第200首赞美。 강의조장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接下来有请江义朝长老为礼拜代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로 먼저 강한 자를 꺾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让我们借着耶稣基督所赐的身份与权柄，首先捆绑壮士而开始了新的一年。感谢神。 흑암 세력을 꺾는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让我们带着捆绑黑暗势力的旷野的决断时间，持定话语的流向，成为得胜的一年。让我们被耶稣生命、耶稣能力充满吧。 예배 때 받은 메시지가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 참된 복을 누리게 하사 틀린 복이 무엇인지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礼拜时灵受的话语成为我的属灵状态，让我享受真正的福分，让我们知道什么是错误的福，不被撒旦欺骗。 24나를 보호자와 괴를 보호자와 현장을 보호자와 하는 천국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准备能够享受24，让我宝座化、教会宝座化、现场宝座化的天国祝福的属灵器皿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我们确信神呼召我们为宣扬基督之光的人，引导我们来到这里。
은혜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让应许的话语成为我们的刻印根基体质来改变我们吧。 한 해 동안 성취될 원단 기도의 말씀을 통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393 축복이 먼저 내 안에 임하게 하사. 通过元旦祷告会宣布的一年中将成就的话语，愿我的24、教会24、现场24、神宝座的能力及393的祝福首先临在我里面吧。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让我们进入救活我、救活世界的我的24之中。 하나님이 주신 24 답을 붙잡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미리 보는 여안을 열어 주옵소서. 指定神所赐的24的答案，在一切问题中提前看见神的绝对时间表，打开我们的灵眼吧。 세계 복음화를 남은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플랫폼 파순방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通过要做世界福音化的存留者们，要成就天国宝座祝福的平台瞭望塔天线，让我们能够感当这使命吧。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예배 때 후대와 미래에 전달하는 교회 24 속에 있게 하옵소서. 让我们知道教会的祝福是什么，愿宝座的祝福临在我里面，并在礼拜时传递到后代与未来，进入教会的24中吧。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让我们拿着跟随救活世人与世界教会光之经济而来的空前绝后的应允。 전 세계 후대를 내다보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삼 캠프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仰望着全世界的后代，恢复三个院子，成为三캠프的主角吧。 학업과 업 현장 24 응답받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237 지유 서밋의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作为领受了学业事业现场24应允的存留者、朝圣者、征服者，站立为237治愈顶峰的证人吧。 이 시간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인 此刻通过我们线上的圣殿建堂献身礼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붙잡고 크고 비밀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愿我们持定神的心愿，外邦人的院子，祷告的院子，孩童的院子，让我们建造起大有奥秘的这样的圣殿。感谢神，让我们准备这一切。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이곳에 전 성도가 모든 것을 걸고 전도와 선교 24 기도할 때 在全世界仅有的这一处见证唯独福音的地方，当全圣徒摆上一切为了传道宣教24祷告之时，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 성전 경제, 237 치유 서밋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求神准备好能够享受光的经济，圣殿经济，237至于顶峰经济应允的圣殿吧。 다니엘 쇼신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在讲台上确立起来的柳光珠牧师，求您更赐他圣灵充满及健康。 복음이 선포되는 전국과 전 세계 현장에 모든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福音被宣布出来的全国及全世界现场中，一切黑暗倒塌，愿神的国度降临，请主来做工。 한 해 동안 성도와 교회를 위해 24 등불을 밝힐 이성훈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一年中，为了圣徒与教会24小时点亮灯火的李兴勋牧师及所有父母传道身上，也被同样的恩典充满吧。 주님을 찬양하는 랜더트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通过诗班线上的动听赞美，将荣耀单单归于神，并捆绑撒旦兴起治愈的祝福。 예배 위원들의 귀한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求主纪念礼拜委员们的贵重服事，在他们的生活中赐下足足的恩典吧。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奉现在也活着做工的耶稣基督之名所求，阿门。
우리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今天神的话语是马太福音七章一到六节。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我们一同来读。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렘넌트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먼저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렘넌트 시반 신상 자매 之后 당회장 유광수 목사 장이 首先 要做的 3个 为题 见证话语.
먼저 할 것 세 가지. 首先要做的三点。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읽었습니다. 今天我们一同来看马太福音7章1到6节。 많은 분들이 그 일부 얘기했듯이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사람 많습니다. 很多人就像今天一部所讲的一样，觉得祷告不行，祷告不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한 치유 능력 일어납니다. 各位，你们持定正确的应许、正确祷告的那个时间，会起来非常重要的治愈、重要的作用。 여러분 뭐 알든 모르든 일어납니다. 无论你们知晓不知晓，这些必会兴起。 그걸 잘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熟知这些的人，他们必会祷告。 또 어떤 사람 보이죠? 여러분 좀 나는 운동 잘한대요.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还有不少人说，哎，我该运动，但是总是坚持不下去。 아니 그것도 호흡이 잘 안 돼요 이렇게. 或者说呼吸我也不能够坚持下去。 여러분이 그 시간에는 몸도 살아나고 암세포도 줄어지고 굉장한 시간이 만들어지죠. 各位，但是当你呼吸祷告那个时间，真的是癌细胞也消失，你也非常健康，会兴起很多重要的事情。 예, 그걸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如果你想着这一点来做的话，就会觉得非常的舒服，非常平安幸福。 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때에 현장과 연결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并且我们时常要牢记一点，我们做礼拜的时候一定是与现场相关联的。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예배 드렸던 말씀 언약 붙잡는 겁니다. 并且各位在现场之中的时候，当你们做礼拜的那些话语，你们要持定为应许。 이때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圣经当中记载，那个当中人们全人不知道事情会发生，只会差遣主的使者天使来成全神的。 아주 중요하죠. 真的非常的重要。 네, 성전 건축은 어떤 면에서는 순교보다 더 큰 겁니다. 从某种角度来讲，这个建造圣殿有可能比殉道的这样的意义更大。 그래서 순교 정신으로 해야 돼요. 因此我们得带着殉教的精神来做。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 순교한 사람은 많아요. 我们真的要做，这是我们持定住的第一个应许。很多人去殉教殉道。 그러나 성전 건축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사람도 사실은 두 명밖에 없어요. 但是建造了圣殿之后运转了全世界的人其实只有两个。 예, 조금 있다 한번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성전 건축은 어떤 면에서 순교보다 더 큰 이유가 뭡니까? 等一下我们也会具体来讲，但是我为什么之所以讲这个建造圣殿比殉教更重要，意义在此。 이 성전 건축은 세계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这个建造圣殿在成为世界化之上有非常重要的理由。 우상 신전을 생각해 보세요. 我们来想想偶像的神庙吧。 지금 흑암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우상 신전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现在散播黑暗文化的人，他们各处建造偶像的神庙去扩散这样的偶像文化。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준비했는가 하니까 제일 처음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因此谁先准备了圣殿呢？最先准备的人就是大卫。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순교보다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因此各位一定要清楚，建造圣殿要比殉教来得更大。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보면 그 교회 수준과 미래 모든 것 다 나와 버려요. 通过这个建造圣殿，可以看到一个教会的水平以及所有未来一切的部分。 그래서 뭐 이 복음 없는 교회들은 성전 건축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건 이제 복음 없는 교회고요. 因此，没有福音的教会们一旦建造圣殿，必定会争吵，那是没有福音的表现。 그럼 그냥 막 절반은 막 시험 들고 이렇게 하죠. 或者一大半人都受了试探。 이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因此，建造圣殿至关重要。 모든 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在这里面会显露一切。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因此，大卫在建造圣殿的准备当中，他显露了一切，献上了一切。 그러면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所罗门手上建造起来的，也被称为所罗门圣殿。그러니까 이 다윗 성전 이래 되는데 솔로몬 성전 이 말은 솔로몬이 완성을 했어요. 本该称为大卫圣殿才对，对吧？但是在所罗门手上完工的，所以称为所罗门圣殿。 이거 하고 난 뒤에 전 세계로 소문이 나왔어요. 建造完所罗门圣殿之后，风声传遍了全世界。 어느 정도 나갔는가 하니까 모든 왕의 합친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 하나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到什么样的程度呢？圣经里头说了，他比所有的王合起来的智慧要高得多。神赐下真智慧。 예, 이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也就是说，神将建造圣殿看得如此重要。 자, 이유를 막론하고 이 축복을 못 깨달았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간 거예요. 我们先不谈理由。当以色列不明白这个祝福的时候，这个巴比伦攻打进来了。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巴比伦进攻打进来之后，除毁掉了圣殿。 목적은 있습니다. 他们有目的。 성전 안에 있는 문화재 성물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他们的目的就是要抢夺圣殿里头所有的文物，这样的圣物要夺走。 이 강대국들 그래요. 这个强国都是如此。 지금도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 가보면 외국에서 가져온 거 꽉 있어요. 现在法国的卢浮宫，你们看的话，都有他们从各地、世界各地抢夺过来。 그리고를 파괴시켜버리고 성물을 다 빼앗아갔다니까요. 巴比伦毁掉了这个所罗门圣殿，然后把圣物都夺去了。 물론 이제 제대로 응답을 못 받을 때 그걸 뺏겼습니다. 当然，这是因为以色列没有确实蒙到应允，才会被夺去的。 이 성전을 바벨론 포로서 돌아오면서 재건을 한 겁니다. 以色列民族他们从巴比伦归回的时候，归回俘虏的时候，他们再建了圣殿。 당연히 다시 짓겠죠. 当然要重建，对吧？ 이걸 인도를 제2성전인데 스룹바벨이 안내를 했다고 해서 이걸 보고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했습니다. 这个也被称为第二圣殿，但是因为主导的人是所罗巴伯，所以也被称为所罗巴伯圣殿。 이거 해보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恢复了这个之后，又兴起了惊人的世界化。 뭐 중직자들의 산업, 렘드 학업부터 전부 세계화시킨 하나님이. 也就是说，种植者的产业 remnant 的学业，神会完全让你世界化。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성전 멀쩡을 놔두고 제3 성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结果以色列人又拿着好端端的圣殿放在那儿，又建了第三圣殿。 이 성전은 누가 지었는 거니까 헤롯이 지었어요. 这个圣殿谁建的呢？希律王。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又被因此也被称为希律圣殿。 예수님 당시에 저주했던 성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当时诅咒的圣殿就是希律圣殿。 이 스룹바벨 제2 성전을 헤롯이 다 헐고 새로 지었어요. 这个好端端的所罗巴伯圣殿，第二圣殿，这个希律王全部摧毁了，然后重建了一个圣殿。그 이유는 이 사람이 로마에 굉장히 아부해서 왕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这个为什么呢？因为希律王他阿谀奉承罗马的皇帝，然后他要享受他的做王的权利。 이스라엘이 막 반대하겠죠. 结果以色列人肯定反对他。 반대하니까 이 헤롯이 머리를 쓴 겁니다. 因为反对他，他就开始动脑想。 내가 제일 인기를 끌 수 있고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他就耍了小聪明啊！我能够获得人气，以色列民最喜欢的是什么呢？ 성전을 짓는 거다. 就是建造圣殿。 이래서 멀쩡한 성전을 없애고 엄청 크게 지은 겁니다. 他推掉了好端端的圣殿，然后重建了一个非常宏伟的圣殿。 역사 기록에는 보면 한 46년 걸렸다고 합니다. 看历史记录，花了46年之久才建造成。 우리는 뭐 건축하면 뭐 지금 뭐 1년 내리 2년 하자. 46년. 我们如果建造圣殿，可能一两年就完工，他花了46年。 뭐 오래오래 지을수록 인기가 오래가겠죠. 因为建造的越久，越能维持它的人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시킨 겁니다. 但是神完全摧毁了这个圣殿。 그래서 성전 얘기가 답니다. 所以圣殿就包含了所有的一切。 이 성전 건축이 다라니까요. 也就是说，建造圣殿就是一切。 이게 해보면 여러분 다 표나요. 如果各位我们真的开始建造圣殿的话，各位是什么样的人都会。 사람 뭐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뭐 기능 있는 사람 다 표현합니다. 아这样的人那样的人有技能的人都会包含在内。 뭐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해요 이렇게. 啊各种各样的人都会显露出来。 이 성전 건축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후대와
미래 살리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这个建造圣殿，因为圣殿是能够救活后代与未来的非常重要的设施，因此非常的重要。 왜냐하면은 거기에 성전에 아이들의 뜰이 있었다니까요. 为什么？因为圣殿曾经有这个孩子的院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曾经有过外邦人的庭院。 이제 특히 길간 사람들 기도의 뜰이 있어. 特别是为了路过之人有这样的祷告的庭院。 이게 237 이게 치유 이게 섬이시라고这个就是237就是治愈就是顶峰 이거는 시설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这个没有设施设备的话是做不到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我们如果不在这里建造圣殿的话，我们再有这样的心也是做不到。 그래서 성전 건축은 순교보다 더 큰 거다. 因此建造圣殿比殉教的意义来得更大。 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不仅如此。 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흑암 문화냐 살리는 문화냐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当我们建造为圣殿的话，那么是黑暗的文化还是救活的文化，二者必居其一。 그래서 보세요. 所以我们具体来看一下吧。 애굽과 바벨론의 이 신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문화냐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성막입니다. 因此我们来看一下吧，到底是埃及、巴比伦他们所拜的那些神呢，还是神的祝福呢？建造的就是圣墓。 자, 우상 신전이냐 사람 살리는 여호와의 전이냐 해가 나온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是偶像的神庙呢，还是耶和华的殿呢？决此一战出来的就是圣殿。 그래서 이 축복이 전 세계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因此，这个祝福能够传递到全世界的就是教会。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因此，各位一定要记住。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순교 정신 가지고 한다라고 기도 시작해요. 所以各位，现在起，我要正式带着我要拿着殉教的精神来做，来祷告吧。 죽은 순교보다 산 순교가 훨씬 나아요. 다윗은요, 자기 생 다 걸었다니까요. 比起去死的这样的殉教来，我活着做的这样的殉教更有意义。大卫献上了自己的一切。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다 줬어요. 结果神将所有的祝福都赐给了大卫。 자, 일단 다윗에게 뭐 붙었냐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언약을 다윗이 잡으니까. 하나님은 뭐부터 주셨는고 하니까 응답부터 주셨어요. 那么神赐给了大卫什么呢？各位一定要牢记，大卫持定住了这个应许，神首先赐给他什么？应允。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면 응답부터 받아요. 各位你们真的持定应许的话，先蒙应允。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어릴 때부터 축복하셨어요. 神从大卫很小的时候起就开始祝福他。 왜냐 이거 회복해서 이거 만들어서 세계 흑암 문화와 싸울 사람이요. 为什么？因为他恢复了这一切，恢复了圣殿，使黑暗文化征战的人。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세계의 답을 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今天耶稣在给着我们永恒的世界这方面的答案。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现在为了建造圣殿，为了做世界福音化，最重要的有两点。 예수님이 보실 때요. 在耶稣看来。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회복부터 먼저 해야 돼요. 为了建造教堂，首先要恢复教会。 또 한 가지 있습니다. 然后还有一点,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他也深知这一点.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이 성전 중심으로요. 큰 시험들, 큰 증거들 막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당중 到了末日的时候, 이시가 성전 중심으로 출来很多的事情,很多的试探. 예, 결국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뭐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以后这个圣殿会倒下，然后有很多的逼迫起来。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교회 안에 막 가짜들이 막 숨어드는 겁니다.
然后到了末日的时候，这个教会里面那些假的会不断的出入那家人。 어,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들이 들어온 게 마태복음 25장 뭐 나오려. 마태복음 25장里头出来了，说为了杀掉羊，那些山羊进入教会。 그리고 이제 등만 있지 기름 없는 사람들이 등만 들고 막 이러고 오는 거죠. 并且只拿着灯，但是没有灯油的那些人。 등을 든 처녀도 있고. 다 들었는데 기름 든 전혀 없는 일이 나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숨은 얘기예요.这样的童女当中，有的是拿着灯也有灯油的，有的是没有这样的灯油的。달란트를 막 땅에 묻어놓는 얘기 나오잖아요.还有把这个塔连德是埋在地里头。 그게 뭐 언론 보면 게으름 뭐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이런 게 이렇게 마지막 때 들어와요. 就什么意思呢？就是到了后日的时候，最后是为了福音什么都不做，就会出现这样的情况。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거는 염소 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特别各位要祷告，这样的山羊群会进入。 아니 이리 떼들이 교회 들어와요. 就是他们会进入教会。 어떨 때는 뭐 목사의 탈을 쓰기도 하고 장로의 탈을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막 이 교회를 노략질하고요. 어 돈 같은 거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他们有的时候戴着牧师的面具，戴着长老的面具，他们在教会里面兴风作浪，有的时候也去偷取教会的钱财，会有这样的事情。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所以耶稣讲了首先要做的三点。 그게 뭐겠습니까? 这个是什么呢? 완전히 흑암 끊는 교회. 完全捆绑黑暗的教会。 꼭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记住。 어떤 면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건축 걱정되죠?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各位可能心中在担忧这个建造圣殿的部分吧，不用担心。 하나님의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는 겁니다. 神的另外担心在另外的地方，所以你们先做这个吧。 이거는요, 하나님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나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序论部分，神祝福你们的产业，祝福你们的事业，那就很简单。但最重要的是本论的第一点。 마지막 때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在最后的时候会出现那个倒塌教会的那些人。 그래서 먼저 할 거 마태복음 5장에서 네가 먼저 하회하고 화목하고 예배라. 所以首先要知道的就是马太福音5章24节，你们要先去和好，然后再来做礼拜。 육신적인 가도 욕심내고 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人们总是拿着肉体的东西来讲，因此你们要首先求他的国，他的义。 막 남 비판하고 싸우고 이렇게요. 人们也会去判断别人，论断别人，吵架。 먼저 네 눈에 들법부터 뽑아라. 首先除掉您眼中的梁木吧。 이렇게 해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했어. 所以耶稣讲了首先要做的三点。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이거는 큰 축복이지만 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各位，这个序论的部分是大祝福，但是这个部分我们一点都不用担心。 예,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마음을 주셔버리면요, 여러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如果神赐给各位像大卫一样的心的话，各位没有什么的不足。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해 버리면 막을 자가 없어요. 神如果像祝福大卫一样祝福各位的话，无人能够阻挡。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니까. 但是最重要的是内容啊。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예수님이 먼 교회를 내다보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因此，耶稣远望着末日的教会，他首先讲了要做的重要的三点。왜 그랬습니까? 为什么呢? 오늘 여러분들은 뭐 이 흑암을 끊는 교회에 대해서 빨리 살리는 교회 돼야 돼요. 各位，我们首先要成为捆绑黑暗的教会，然后要快快成为救活一切的教会。 왜 그랬습니까? 为什么呢? 요 특징이 화목하고 와서 지내라 아니고 화목하고 교회 와서 예배라. 这个特征是什么？不是叫你们彼此和好，然后去这样生活，而是你们彼此和好之后来到教会再来做礼拜。 그때 단어 쓴 게 먼저. 那个时候是要首先。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필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然后又说你们来到教会，不要为这个那个祷告，首先怎么样？说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 교회는요 구원 못 받은 것에 들어와서 막 여러분을 비난하고요, 여러분을 막 싸움 붙이고 합니다. 너는 먼저 눈을 떠서 형제 티 보지 말고 들보부터 봐라.
各位教会当中也有没有得救的人，他们到处判断你们，跟你们吵架。但是你们要怎么样？不要首先拔出自己眼中的良木，然后。네, 이걸 못 봤어 이게 안 된 거예요. 因为没有看到这一点，所以这个序论的第二部分不行。그 키는 이거거든요. 因此关键就是这个呀. 우리가 어떤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 하니까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교회. 我们要准备怎样的圣殿，能够将237国家过来的教会？ 그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 될 수 있는 교회. 让他们能够过来得到治愈，成为顶峰的教会。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교회. 然后是改变文化的教会。 근데 이때까지 왜 안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안 돼. 但是为什么直到现在都不行呢？就是因为本论的第一点。 여러분 이걸 하고 나면 두 번째 기 반드시 따라옵니다. 各位，当你们形成第一点的时候，第二点一定会跟随而来。 여러분은 이제는 살리는 교회. 各位，你们现在是救活的教会的证人。 그게 뭡니까? 这个是什么呢?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在我里的神的宝座。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보좌의 축복이. 各位，你们在做礼拜，但是教会里面领到宝座的祝福。 드디어 여러분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终于在各位的现场宝座的祝福领到了。 이게 교회입니다. 这个是教会。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간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임에 그게 교회예요. 岂不知你们是神的殿，神的灵在你们里头吗？这句话就什么意思呢？天上的宝座，神的宝座来到我里面，这是教会。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 축복부터 회복해요. 因此建造教堂的我们，我们首先要恢复教会的祝福。 세 번째는 뭡니까? 第三点是什么呢? 그래서 그냥이 아닌 재앙 막는 교회. 不是就是一般的教会，而是阻挡灾殃的教会。 이거 하면 교회가 사명 다한 거요. 只要做到这三个，他教会就完成了使命。 이거 하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 이거 안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 닫아버려. 왜냐? 있을 필요가 없어요. 做这个的教会绝对不会灭亡，但是不做这些教会，神一定会关门，因为没有存在的意义。 여러분 주위에 영도에 교회 많습니다. 이거 안 하는 교회는 있을 필요 없어요. 各位，我们引导周围很多的教会，但是不做这些的教会没有存在的理由。 그래서 하나님이 문 닫게 만드는 겁니다. 所以神让他们一个一个关门呢。 여러분은 망할 이유도 없고 실패할 이유 없이 잘 깨달아 보세요. 各位，你们真的领悟的话，你们会发现你们没有失败理由，也没有灭亡的理由啊。 반드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겁니다. 사단一定会攻击当时的教会。 그럼 먼저 할 게 뭔가 알아야 돼요. 那么我们要知道，我们首先要做的是什么？ 여기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서요 살리는 교회 만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各位从这个当中摆脱出来，建造能够救活一切的教会，享受宝座祝福的教会。 드디어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终于形成了阻挡灾殃的教会。各位看一下吧。 237 치유 서밋을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준비해서 서울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237 치유 顶峰, 我们将会要确实来准备。现在首尔也在准备着。 부산서 모범을 하세요. 3 캠프 하세요. 釜山来做下典范榜样吧，我们做三캠프。 미래 캠프. 未来 캠프. 기도 캠프. 祷告 캠프. 달란트 캠프. 还有才干 캠프. 하세요. 我们来做吧。 부산사람 제대로 시작해 보세요. 진짜 부산人, 你们好好来开始吧。 그래서 서울에는 가면요 많은 발전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 여러분들은 조금 좀 시골스럽게 봅니다. 去首尔的话，日新月异，每天都有不同的变化。但是看各位，感觉挺土的，像个乡下人一样。 그런데 제가 보는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但是在我看来，属灵的部分完全不一样。 여러분이 촌놈인 것만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를 하실 겁니다. 各位虽然是乡下人，但是神通过你们做最重要的事情。我们拭目以待吧。한 10년 지나면 아 그 말이었구나 이럴 겁니다. 等过了十年之后，你才会恍然大悟啊！当年牧师说的是这么个意思呀。 3 캠프 하세요. 我们来做三 캠프。 아시겠죠? 各位都知道了吧？ 모델 되세요. 我们要成为榜样典范。 이 요 위에 거는 뭐냐? 보좌의 아홉 가지 세팅이죠.
무조건 이 기도에서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먼저 할 것은 뭡니까? 완전히 사단을 꺾어버리는 교회. 이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서 이제는 전 세계 재앙을 막습니다. 마지막입니까? 교회의 삶 시스템. 이거 본보기를 해보세요. 뭔 말입니까? 모든 교역자들은 70 제자를 찾아내라. 모든 중직자 70 지역 장악해라. 제자 지역. 70个地区门徒 모든 우리 북의 렘넌트들은 70 나라 장악해라. 그 정도 응답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방송 같은 시스템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이거 하는 게 그래요. 전 세계로 나가는데 한 20만 군데서 들어옵니다. 所以我们现在直播啊，转播的系统都得好好来做，因为我们通过现在播出去有二十多处，一下子就进来看。 그래서 여러분 방송이 조금 문제 오면요, 전국 세계 난리 납니다 지금요. 如果我们直播有出现一点问题的话，全世界全国都炸开锅了。 그래서 좋은 게 장비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보완하는 이유가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다니까요. 所以我们也不断去维修或者说更换更好的设备，理由是什么？因为这个是转播的全世界。 이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这个祝福不是什么小祝福呀。 대구에 한학교에 나 깜짝 놀랐어요. 大邱汉德教会，我去了一看，大吃一惊。 그 지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우리가 집회하는 이게 제가 집회로 가는 게 세계화가 된다는 이걸 알고요. 이번에 27억인가 자기들이 내 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건축하고 새로 하고 있어 지금요. 안에 시스템이 그걸 만들고 있어요. 因为我去大邱他们教会举办聚会，他们知道这世界化的部分，所以牧师长老同心合意，他们献上27亿的韩币，重新装修他们的教会。 아마 대구 전 교회 중에 교단 창계 상관없이 237 날 시스템 보낼 수 있는 교회는 이제 거기밖에 없을걸요. 없습니다. 可能大邱无关任何的教团，所有所有的教会当中能够转播到237个国家的只有大邱汉娜教会一个。 지금 그 교회에서는 전 세계로 언어내 보는 통신망 그 있잖아요, 이 통역을 만들었습니다. 那个教会里面也建造了能够向着全世界去发送出去的这样通信网翻译的部分。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실제 거기 돼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축복 오게 돼 있어요. 所以我们不是口头说说而已，真的行的做出来的人的话，神将祝福赐给他。 만드세요. 所以我们来建造吧。 모든 교역자는 70 제자 찾아보세요. 所有的教牧人找出70门徒，找找看吧。 모든 중직자는 70 지역. 所有的种植者70个地区。 모든 렘넌트와 부교역자는 70 나라. 所有的人们还有副教牧人员70个国家。 말이 237이 종족 따지면요, 5천 개도 넘어요. 我们说是237，但是连那些族群包含在内，超过5000个族群呢。 시공간 초월한 능력 나타날 것이니까 겁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因为超越时空的能力会彰显，所以各位不要惧怕，你们来试试看吧。 이게 성전 건축과 쉽게 말하면 교회당과 교회입니다. 这个就是建造圣殿，简单来讲就是教堂与教会。 이걸 꼭 아셔야 돼요. 各位一定要清楚。 성전 건축은 참된 교회의 축복을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这个建造圣殿就是将真正的教会的祝福让它世界化。 한마디로 성전은 뭐냐? 一言以蔽之，圣殿是什么呢？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화시키는 거다. 也就是说，将神的应许让它世界化。 그걸라고 성전 짓는 겁니다. 因为这个我们建造。 이 눈만 뜨면 어마어마하죠 이제. 没有比这更大的事了。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한 이게 지금 현재만 해도 실시간에 한 5천 명도 넘어 들어오잖아요. 现在我们教会献礼拜的这个时间，实时就有5000多个地方同时进入。 기록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지금 쫙 돌아 그래 우리 지금. 8개 나라로 통역 지금 다 보내는 겁니다. 8개 언어로.
这个海外呢也是不断的进来，所以我们现在同时用八种语言在这样的口译出去。 아, 얼마나 큰 조국인지 알아요.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서도 못해요. 8개 언어로 지금 통역해요. 各位，你们得知道这是多大的祝福，任何教团教会都做不到。我们同时在用八种语言进行口译。 그것도 더빙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 지금 통역해. 这个还不是后面配音，而是现在就开始在翻译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237에는 이 지금 통역하는 실 지금 30개 준비하고 있어요. 现在我们首尔的237中心，我们在准备可以翻译的这样的房间大概30个。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 주실 거니까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我们得准备，神要赐祝福给我们，我们得准备器皿才行，对吧？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이다 뚜껑에는 마야 안 당깁니다. 그렇잖아요. 再怎么老实，再怎么拼命，也是这个雪碧瓶盖子那么一点儿，能装不了多少。 우리 사람이 거지라도 깡통 큰 거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就算你是个讨饭的叫花子，你那个讨饭碗得大点。 아니 못 얻더라도 깡통 좀 큰 거 들고 다녀야지. 조금 하나 들고 다니면 얻어봐도 담을 데도 없어. 你反正求人施舍，你还不如拿个大一点的碗，拿那么小的也得不了多少呀。 그러고 말이야, 고기들 큰 고기는 맑은 물에 깊은데 큰데 있지. 그래서 그 도랑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놈 깨구리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없습니다. 所以大海深处才会有大鱼，那样的小溪里头只有那样的小鱼啊。 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고기가 말이 큰 고기가 이 좋은 막 흙탕물에 그 있겠나 말이에요. 어떻게 큰데 있지? 各位想想，那么大的鱼，它怎么可能在那个烂泥里头呢？它只会在大海的深处。 혹시 그 영적 문제 있는 고기가 올라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런 고기는. 可能偶尔有那些有属灵问题的鱼在那里吧，但是那样的鱼吃不了呀。 기도하셔야 됩니다. 所以我们真的得祷告。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지금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시대 바뀌었습니다. 어떠면 나갈 필요 없어. 나가 있는 선교사도 주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요. 因此宣教部分我们也得重新考虑，时代变了，不一样了。我们不一定要出去，反而是帮助那些已经出去宣教。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있죠. 제대로 붙잡으세요. 还有已经来到韩国的多民族，你们好好抓住他们吧。 그리고 현지에 있는 5천 종족 현지에 있는 제자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并且在当地的那些五千族群当中，门徒确立起他们来，才是更快的路。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나 잘도 오지 또 내가 나가겠다 생각 많이 해. 그 아주 시대 뒤떨어진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已经出去宣教时，我们好好帮助他们就行了。哎呀，我现在要出去宣教，这个已经大大落后于时代了。 앞으로 비대면 다민족 시스템을 안 만들면 세우면 못합니다. 如果我们不能够建造起非会面的多民族系统的话，没有办法做世界福音化。 우리 뭐 나이 많은 권사님들 뭐 뭔 말인가 싶어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 무조건 내가 응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像年轻的劝士们可能想，哎呀，牧师在讲什么呢？没关系，你们只就拼命祷告就行了。直到现在，你们祷告蒙了应允吗？ 계속하지 않으면 따질 것도 없어요. 막 젊은 사람들 기술 좋아도 기도 몰라. 권사님들 대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换句话来讲，这个年轻人技术好，但是不懂祷告，因此劝士们在后头拼命的祷告就行。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呀？ 귀신 들린 이 3단체가 말이요. 벌써 10년 전에 비대면 완전 준비해버려요. 被鬼附的三团体，他们已经早在十年前就准备好了非会面。New Age 팀, 빌 게이츠. 新时代运动的 比尔 盖茨. 벌써요. 벌써. 아 세계를 움직이고 안 가고 움직이는요. 이걸 준비해달라. 他们早就准备好了，不用去世界各地，但是能够运转世界的系统。 거기다 특이냐 모바일 중에는 스티브 잡스 나와. 이 스티브 잡스는 프리메이션이요. 이게 또요 가지도 않고 세계 움직이는 거면됩니다特别是智能手机这块，斯蒂夫·乔布斯，他属于Freemason，然后他不用去任何地方，他能够运转世界。 지금 우리 이제 와서요, 뭐 비대면 비대면 얘기하고 있어. 但是我们现在跑过来说非会面，非会面。 그러다가 말이죠, 막 수준 뒤드는 소리까지 합니다. 뭐 왜 교회를 말이지 예배 못 들게 하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 올지 몰라요. 然后现在还讲一些水平比较低的话，为什么不能来教会做礼拜？现在时代不一样了，真的不知道今后会发展成什么样。 그럼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후 렘넌트们他们出的去世上的话会怎么样？ 어디 가서도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분들 비대면 있지만 대면 메시지 철저히 붙잡아야 돼요, 저는. 你们去哪儿，任何地方丢的话语绝对不行。因此，虽然是非会面，但是你们对面做礼拜的时候，绝对不能丢失话语。 이런 시스템을 교회면들인데. 也就是说，在教会里面要打造这样的系统。 지금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빨리 보라니까요. 大家不要误会我讲的话，不是说现在出去不行，而是我们要好好看现在的时代。
지금 우리는 말이죠 막 가가지고 지금 뭐 해외 가가지고 막 그 약 먹고 주사 맞아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앉아도 인터넷 같아서. 我们现在为了去世界，我们去啊打疫苗，然后隔离怎么样？但是那些人坐在家里头就运转世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의료진 말고는 갈 필요도 없어요. 从某种角度来讲，不是医疗。 의료진 갔을 사람 우선지 아픈 약이라 주고 주는 이것이 이지. 不是医疗人员没必要出去，是医务人员，你给他药，对吧？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저 명상 운동 전문가 불러서 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영상으로 다 내보내본 거예요. 几年前他们叫了这样的冥想运动家，然后过做冥想运动。现在他们把视频全部都放在网上。 아니 놀랄 일이라 수십억이 그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걸 봤다니까요. 各位真的很惊人，几十亿的人都进入当中去看了呀。 참 놀랄 일이야. 真的太惊人了。 눈 떼야 됩니다. 各位得睁大眼睛。 이게 기도입니다. 这个是祷告。 이게 복음입니다. 这个是福音。 여러분 복음 진짜 알고 기도한다면 끝입니다. 各位，你们真的知道福音，真的知道祷告的话，那就结束了。 1부터 얘기했죠. 1부터说我也想过吗？ 시작하세요. 我们来开始吧。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바꾸는 세 가지가 들어오도록요. 在我里面，神三位的神，宝座的祝福，还有改变时代的三个部分进入我里面。 이것만 기도하세요. 只祷告这个吧。 이것만 계속 기피하는 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不断深深祷告这个部分不是反复。 이걸 보고 충만이라고 합니다. 我们将此称为充满。 이게 충만해지면 나타나기 시작해. 当这个被充满的时候，必会彰显出来。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면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各位，你们身上被这样能力充满的话，会必会彰显在所有的现场。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只是耶稣讲的。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면. 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이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보면 뭐라 했나 요한이 물려 세례받은 것처럼. 圣经里面说，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但前面说，就像约翰用水施洗一样。 요한의 세례가 물에 이렇게 잠그잖아요. 성령에 그 충만해지면 그 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约翰用水施洗时候是全部进入水中，对吧？换句话来讲，当你们被圣灵充满的时候，必会彰显，得到全能。 여러분 일주일만 해보세요. 各位这一周来试试看吧。 뭔가가 여러분이 아는 변화가 올 겁니다. 会发生你们能够感知到的变化。 내가 아는 뭐 어디든지 뭐 산업이든지 몸이든지 어디든지 아는 변화가 학업이든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계속 찾아내 보세요. 也就是说，无论你的生活之中，你的身体还是学业，各方面一定会有你能够感知的变化。所以拿着这个继续做吧。 이제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现在我们真的得蒙受应允才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말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세상 살려야 되는 거죠. 不是我们喊几句口号，而是我们真的要蒙受应允救活世界。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어야 건강도 있지. 건강 갑자기 어느 날 말이죠 뭐 있다가 없다가 이게 아니잖아요.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各位，只有不断享受这个祝福的时候，你们才会健康，对吧？健康不是说有一天我有，有一天没了，而是得持续享受才行。 그런데 막 아무렇게 놔뒀다가 막 병원 가서 하니까 의사들 고생. 여러분 잘 관리하면서 아프면 의사들은 체크해줘. 그럼 더 정확하게 좋잖아요. 各位，你们不要放任自己，不管有一天去了医院，然后查出来了，让医生为难，你要时刻管理自己。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이제 뭐 사는 동안에 병이 안 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예요. 人生的年纪不会不生病，所以才会有医院的存在。 그러나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但是我们实际上拥有的这属灵的祝福还有这圣灵充满是世界上无法领受的呀。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这三九三是圣经当中的约定，这充满是圣经的结论。 이거 하는 성 교회당 만들자 이 말이요. 也就是说，我们要建造能够做这些的教堂。 성삼위 하나님. 圣三位。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宝座的九个祝福。 시대를 바꾸는 세 가지. 改变时代的三个。 시스템이죠. 就系统。 이게 내 안에. 这个在我里面。 이걸로 충만해지니까 나간다 이게. 当这个充满我的时候，就会彰显出去。 이러면 나이도 상관, 학벌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 연령 무관, 이 세력 무관, 이 일체 무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아, 谢谢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는 주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아, 진짜 让 신의 儿女能够 得胜吧, 这种.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인 전쟁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能够改变建造圣殿的这时代性的战争临在我身上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기도주님의 기도. 아멘. 찬송가 546장, 546장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第546首赞美，并且把我们准备的奉献献给神。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에 일어나라 찬양 들으신 후에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请全体起立，我们一同献上 렘넌트，兴起来吧。之后，堂会长牧师将为奉献祷告并祝祷结束礼拜。 Oh.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현장 산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